이런 크리스찬 신문에 신춘문예가 돼서 네. 마음가짐도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저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그것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요, 봄바람과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2021년 국민일보 신춘문예 신앙시 부문에 어머니의 무릎이라는 시가 당선됐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 달성교회의 이경은 집사님과 또 달성교회 권익환 담임 목사님 함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당찬 식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목사님부터 인사해 주세요. 아, 우리 집사님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네. 이 큰 상을 받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네. 올려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달성교회 이경원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예, 어쩌다가 국민일보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큰 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아, 집사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먼저 최우수상 수상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의 무릎 이 시가 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작품인데요. 신앙시예요, 신앙시. 맨 처음에 수상 소식 듣고 기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봤더니 제가 국민일보 신춘문예 수상식, 시상식 있고 꼭한 달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벌써 한 달이라는 게 얼떨떨한 이런 상태로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직도 등단했는 시인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시를 오래 품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시인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일보 신춘문예라는 이런 크리스찬 신문의 신춘문예가 돼서 네. 이렇게 마음가짐도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저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그것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 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신앙시 부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이 달성교회에도 참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우리 집사님이 전화로 국민일보에서 시를 통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조금은 어들떨떨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상을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 퀴즈를 잘 맞추었다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저런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 상을 받았든지 하면 그저 쉽게 공감을 했는데 그것 시를 통해서 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놀랍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광고 시간에 혹시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예, 아, 그분들한테.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주보에도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찍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죠? 그렇습니다. 아, 집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시를 품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래 직업은 시인은 아니셨던 거죠? 예. 아, 그러면 그동안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하고 시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한 90년대 초반쯤 되었지 싶은데 그때 도서관에서 김종삼하고 백석 시인의 시를 처음 읽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아, 그 감동이 어떻게 마음속에 이렇게 누르는 감동이 어떻게 말을 할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뭐 시를 늘 품고는 있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살다가 우연찮게 이제 다니던 직장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2회 전부터는 오롯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었으니까 이때다 책도 싶으셨군요. 열심히 읽고 진짜 미친 듯이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시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전 친정엄마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원래 팔순이신데 문학소녀셨어요. 요즘도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책꽂이를 이렇게 보시고 단테 신곡 같은 거 있으면 빌려달라 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단테 신곡이 어려우니까 그냥 줄거리로 이제 시험용으로 보는데. 예. 아유, DNA가 있으신가 봐요, 진짜. 그래갖고 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 모두 이제 문학에 관심 있고 그런 걸 마시는 저희 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예. 네. 아, 또 어머님이 또 그런 달란트도 물려주셨네요. 진짜 부럽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최우수상 수상작 어머니의 무릎이라는 시를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작가님께 직접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볼륨을 살짝 여러분 키워주시고 우리 함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이경은. 꿇은 무릎 사이로 날개 돋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결한 눈물의 시간들로 만들어진 날개를 펼쳐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날 날개가 찢긴 그날의 그녀를 기억합니다. 뭍에서 떠오른 낡은 작업화를 남자의 마지막처럼 껴안은 그녀가 먼 바다의 입구에 망부석으로 앉아있던 날입니다. 어린 것들이 젊은 영종 사진 앞에서 파랗게 떨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뱀이 그녀의 혀를 빼앗았고 순결했던 심장은 가시들에 찔려 검게 피를 흘렸습니다. 굶주린 어린 입들은 그녀가 물어다 준 사과를 싸우며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탄 리어카를 끌든 가파른 언덕 끝에서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대신 리어카를 끌든 어린 거지들에게 매서운 겨울 같은 회초리만 자꾸 내리쳤습니다. 혀를 팔아 무화과 잎을 껴입은 여자가 매일 가시신을 신고 울었습니다. 쓸쓸했던 어린 거지가 드디어 뱀의 목을 조릅니다. 길을 잃었던 수호 천사가 창세의 문자들로 십자가를 그려보는 사이 폭풍우도 눈보라도 그쳤지만 한 80년쯤 전의 일이었을까요? 성결한 자리에 앉았던 그녀의 날개가 세마포에 쌓여 박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붉은 사과의 어렸던 입술은 여기 어딘가 둔 것 같습니다만 제 무릎은 어디다 꿇어야 할까요? 우리 엄마의 무릎 그 위에 제 날개를 돋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은 집사님의, 이경은 작가님의 어머니의 무릎이라는 시 청해 들었습니다. 찡하네요. 네, 함께 들은 시 이경은 집사님의 어머니의 무릎
이었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시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많이 춥고 배가 고팠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멀리 일하러 나가셔갖고 저희 사남매를 저희 엄마가 키우셨거든요. 근데 엄마는 가진 거는 없어도 저희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길 원하셨고 기도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근데 엄마의 기도 소리에 잠이 들고 잠이 깨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찬송가 가사가 저희 엄마 모습 꼭 그대로거든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면 또 그 찬송도 부르고 네. 그러다가 이 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 참 많은 이야기가 담긴 시네요.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신앙시 부문 최우수상 당선작 어머니의 무릎의 작가 달성교회 이경은 집사님 그리고 달성교회 권익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 나누는 동안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달성교회가 참 자랑할 곳이 많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현풍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있는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 네. 이 구현풍과 신현풍이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 소통의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소통의 첫 번째가 이 교회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는 건가요? 직접 우리 교회에 담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아 진짜 담도 이제, 무너뜨리셨어요? 네 그렇죠. 화끈하시네요. 네. 예. 요즘 이 학교나 우리 관공서도 이곳의 소통을 위해서 담을 허물고 있는데 맞아요. 예. 네. 교회가 세상보다 뒤져선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담장을 허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앞마당도 뒷마당도 뻥 뚫려 있습니다. 교회 오픈을 하니까 좋은 점은 서서히 지역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당장 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집 마당을 밟는 것처럼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담장을 마음의 담장만 허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담장을 허무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앞마당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네. 들어오다가 예배당까지도 한번 들어와 보고 예배당 들어왔다가 들어온 김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한번 드려볼까 하는 거고 그런 네.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달성교회 권익환 목사님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달성교회 통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이것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부임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고 또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 운동입니다. 네. 인사를 통해서 상당히 이웃과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경 300m 안쪽에 만나는 사람들 모두 인사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칫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지요? 인사를 하면 누구세요? 저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그 문제죠. 그때 제가 답을 줍니다. 저는 달성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무조건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요. 예. 네, 진짜 맞습니다. 예. 인사를 통해서 지역과 네.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게 되었고요. 또 인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덕을 본 것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건축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또 인사 캠페인을 통해서 네, 또 지역 사회에 그렇죠. 또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1년 국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 달성교회 이경은 집사님 그리고 권익환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아쉽네요. 마지막 곡은 아까 인터뷰 중에 이 찬송 덕분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하셨죠. 나의 사랑하는 책 띄우면서
1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